싱어송라이터 적재라고 하고요. 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편곡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파인이라는 EP 타이틀곡이었던 곡이고요. 별 보러 가서 쓴 내용입니다. 그 앨범이 나왔던 때 그 금방 한 1,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로 가사를 쓰고 노래를 썼던 앨범인 것 같아요. 산 꼭대기를 차로 갈 수 있는 산이 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좋아하던 분이랑 어느 쪽을 바라보면 도시의 그 야경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반대쪽은 완전 암흑이고 별이 진짜 많았었던 기억이 나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그냥 멜로디랑 그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 파트가 한 방에 탁 머릿속에 정리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시간 정도 안에 다 완성을 하고 쉽고 빠르게 썼던 노래인 것 같아요 네.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사실 이게 곡 나온 지 벌써 꽤 됐잖아요 근데 덕보검 씨 버전뿐만 아니라 제 버전도 다시 찾아 들어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감사하죠 너무 좋아요 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EP에 아이유가 이렇게 막 별로 안 친했을 때 곡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와, 너무 신나가지고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썼다가 까였거든요 네, 그 노래를 잘 편곡하고 가사를 다 써가지고 저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한 노래인데 저는 사실 너무 좋거든요 그 당시에 저를 되게 잘 표현한 노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뷰라는 노래를 근데 항상 이런 질문 들으면 그 곡을 얘기를 해요 네. 가장 처음 제 이름을 달고 나온 노래이기도 하고 저를 알리거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해볼까요? 네. 술에 취한 사람들 서로의 기대 걷는 친구들 어두운 밤 창밖전 너머로 들려오는 노랫소리 불빛은 꺼지고 잠이 드는 이 밤 이젠 아무도 남지 않아 모두 사라져 저 지나간 약속들은 저의 따르는 수록곡들이나 뭐 기타로 참여한 프로듀싱으로 참여한 편곡으로 참여한 그런 것들도 들어봐 주시고 뭔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?